와, 꽃 엄청 폈네. 이게 다 야생화 꽃이네, 야생화 꽃.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남자 찐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산행 중이고요. 자, 요게 제가 5월 20일인가 자리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영상 찍은 곳인데 다시 열흘 만에 이쪽에 왔습니다. 열흘 만에 왔는데 와, 지금 열흘 만에 이거 보통이야 뭐 이거 보통 같은데 어이씨. 보통이 어딨어? 안에는 그대로 있고 흐짜. 아, 야, 뽕나무 어디가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벌써 저기 좀 몇 개 달려 있는데 뽕나무 오디가. 뽕나무 꽤 크죠? 아, 저기는, 아, 이곳은 이게 또 산이 좋아가지고 우리 토종벌이 들어오면 꿀이 좀 나오는 곳이야. 요 길 건너는 또 밤나무 밀월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들판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야생화 꽃도 있고. 이곳은 또 산벌이 들어오면 꿀이 좀 들어오는 곳인데 산벌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 작년에도 여기서 6월 한 15일인가 16일날 받았거든요.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아직 이른 감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산벌이 늦게 들어오는 골짜기예요. 빨리 들어오진 않아. 늦게 들어오는 위치라서 지금 또 받아놔야 또 여기서 좀 안정이 되고 농장으로 갖고 왔는데. 아, 어우, 야, 숲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자, 저렇게 보면 이제 밤나무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야생화도 많고.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토종벌을 키우면서 밀월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종벌 이동거리가 5km로 알고 있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5km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는. 근데 그 이상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5km 해봐야 뭐 우리가 사람으로 걸어가면 뭐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5km 거리에 밀월수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토종벌을 키우면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무조건 뭐 산이라고 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뭐 저기 포나무, 잣나무 요런 산에다가 토종벌을 키우면 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어이구, 저, 끼니님, 꿀 좀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 통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꿀을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벌통은 몇 통 갖고 계세요? 어휴, 저는 한 3년 돼가지고 벌통을 10통 갖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근데 왜 꿀을 못 드십니까? 몰라요. 꿀이 안 들어오네요. 벌이 안 좋습니까? 벌은 한라벌입니다. 한라벌 꿀 많이 들어오는데 왜 꿀이 없을까요? 안 들어왔네요.
여기 자갈머리 왔던 곳인데 벌통을 저쪽 아래 있다가 위로 옮겨놨어요. 아, 좋은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야, 여기가. 자, 그래서 제가, 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꿀에 대해서, 이 벌통을 보면서, 우리 두기만 꿀 얘기 좀 해요. 어휴, 깔판이 여기 하나 떨어지네. 자, 5km 반경이라 했습니다. 우리 토종벌이 활동 범위가. 우리가 토종벌 키우신 분들 중에는, 이 관상용을 키우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와! 우와! 입주했습니다. 6호 입주했어요. 역시. 와. 이야, 여러분. 야, 이거 찐이 진짜, 찐이도 대단합니다, 진짜. 찐이도 대단합니다. 6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렇지. 니놈들이 어디 가냐, 응? 야, 그러면 그렇지. 갈 데가 있냐, 니네들이, 이 자식들아, 응? 갈 데가 없지. 응? 내가 집을 줘놨는데, 니네가 자리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 니네가 갈 데가 있어? 여기? 없어! 내 벌통 밖에. 저번에 이거 황토 발라놓고 일주일 전에 간 거고, 일로 들어왔네. 6호벌입니다, 여러분. 6호벌이고, 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네 진짜. 아, 또 이주안이네. 어떻게 이주안이면 딱 들어. 내가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잖아. 6월 15일 좀 늦게 들어온다고. 아, 이게 손주벌일 거예요. 손주벌이고 지금 아 오다 보니까 밤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야생한 꽃에 밤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폈습니다. 아이고, 지금 7시인데 아침 강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게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강군이 들어왔네요. 야, 아이 찐이 진짜. 아이 쏘지 마. 나 너 너무 좋아서 지금 소리 지른 거야. 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우, 얘들아 반갑다. 아, 니네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여기 애간장 타면서 밀랍 바르고 벌통을 만지작거렸는 줄 아니? 응? 니네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5월달부터 4번을 왔다 갔다 했어, 얘들아. 아냐고. 아이고, 토종벌들 어디서 왔냐 니네는. 아유, 이쁜 것들. 야, 자, 이럴 때는 좀 설레발 좀 쳐고 액션 좀 취하는 게 좋습니다. 기분 좋은 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어떤 분이 아유 우리 찐이는 초보자군요 하면서 놀리시는 분들이 있어. 아유, 초보자면 어떻고 뭐 경력자면 어떻습니까? 토종벌 하는데 초보자가 어디 있고 경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보자? 아유, 이거 토종벌 30년 하신 분들도 꿀 하나도 못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30년, 50년, 100년 해도 토종벌은 다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얘네가 토종벌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인간이 토종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평생 키워도 몰라요, 여러분. 얘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기술자? 기술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도 기술자 아니고요. 저도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30년 배워도 초보자고, 40년 해도 초보자예요. 아, 30년 해가지고 꿀, 벌통을 20통, 30통 했는데, 꿀 나오는 건 10통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뭐, 30년 해가지고 뭐, 관산용으로 키우신 거야? 그게 무슨 30년 경력을 뭔 필요가 있어. 꿀을 한 통을 해도, 아니, 토종벌을 한 통을 해도 꿀을 10kg, 20kg 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100날, 100통, 200통, 30통 하면 뭐합니까?
꿀 한 통 먹는데, 꿀도 못 먹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꿀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냐? 저도 몰라요, 여러분. 꿀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토종벌을 어디서 키우느냐? 자, 이렇게 오늘같이 찐이처럼 토종벌을 3벌을 받았습니다. 3벌을 받았으면, 내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나무가 있나? 밤나무가 많나? 뭐, 들판이 많아서 꽃이 많나? 그리고 이렇게 3벌을 키워보시고, 올해 3벌을 받았어. 그럼 올해 가을까지 놔둬봐요. 놔둬보시고, 꿀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걸 보세요. 저장량을 보세요. 채밀량을 보세요. 가을에. 그리고 좀 현찬타. 그럼 그 골짜기는 꿀이 안 나오는 골짜기입니다. 빨리 익으면 그때부터 캐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캐치를 해서 벌통을 옮기셔야 되겠죠. 우리가 7월 때까지는 괜찮아. 일반 야산도 괜찮고 뭐 조그만 뭐 들판도 괜찮고 7월 때까지는 해도 밤꽃이 나와요. 우리의 꿀이 뭐가 있어요? 이런 이제 산에는 뭐 야생화, 뭐 찔레꿀, 벚꽃꿀, 그리고 이 밤꿀. 밤꿀 끝나면 뭐가 나오죠? 7, 8월에 무맥이잖아. 장마철 때. 장마철 때는 감록꿀이 좀 나옵니다. 감록꿀이 나오고 또 9월 때 뭐가 나와? 산에. 9월 달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야생화. 그리고 옷꿀. 옷꿀 종류가 좀 많죠? 북나무꿀. 아, 여름에 또 칡꿀도 있구나. 칡꿀도 있고. 저도 뭐 꿀에 대해서 뭐 많은 걸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서 뭐 정확히 뭐 광범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제가 배운 거,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7, 8월 물밀기 때 감록꿀 뭐라고, 감록꿀이 뭐예요? 이런 나무 수액. 수액에서 나오는 게 감록꿀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 이파리, 그리고 침엽수, 낙엽송, 요런 데서 아침 이슬 맞아가지고 잘 이렇게 막 수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감록꿀을 이제 얘네들이 달짝지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꿀을 채취를 하는데 그게 감록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들판에 꽃 많이 피잖아요. 그런 데 찾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이게 3벌을 받아서 아무리 봐도 밀월수가 좀 없는 것 같다 싶으시면 7월달 밤꿀까지 채취하고 밤을통을 옮기시는 게 좋아. 야생화가 좀 많은 곳으로, 밀월수가 좀 있는 곳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7월달까지는 저는 이렇게 너도 이렇게 놔둬요. 놔두고 꿀이 좀 나오는 골짜기는 좀 지켜보고 꿀이 안 나오는 골짜기는 바로바로 옮깁니다. 바로바로 농장으로 갖고 와요. 농장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0만 그루의 밀월수가 있습니다. 가시호피, 구찌뽕, 개복숭아, 북나무 뭐 등등등, 뭐 야생화 등등등. 거기에는 낙엽송 나무도 있고 뭐 하여튼 숲 조성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농장은. 제가 농장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이제 키우는 벌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농장이라서 뭐 야산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산 골짜기예요. 제 이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토종벌 봄에 분양해서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20, 30분이 왔다 가셨는데 농장을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이런 농장은 대한민국에 본 적이 없다고.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팩트체크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밀어올 수 있는 곳으로 옮겨라. 무조건 야산이라 해서 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꿀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뭐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뭐 받아요. 아유, 제가 토종벌 한 5년 했는데 한 5통 6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꿀이 안 나오네요. 꿀이 나와야 뭐 한 통 두 통. 맞습니다. 이럴 수가 없으면 꿀이 없어요. 우리 이동 양봉 생각하시면 돼요. 양봉 여기 고정으로 한 10통 갖다 놓으면 꿀이 들어옵니까? 양봉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강원도 갔다 뭐 충청도 갔다 여수 갔다 뭐 부산 갔다
왔다 갔다 이동양봉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꿀을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토종벌도. 다만 이제 토종벌은 뭐 저장량이 좀 많으니까, 그나마 강하니까 우리가 고정으로 이제 토종벌을 이게 놔두고 키우는 거지. 그나마 토종벌들은 그래도 토종벌도 미룰 수가 없으면 꿀은 먹지 못한다. 많이 먹지 못한다. 그리고 월동 먹이는 하겠죠. 월동 먹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꿀의 저장은 많이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산벌 6호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침 일찍 왔는데 역시나 이 토봉이들이 내 차에 와가지고 자리벌들이 왔다 갔다 꿀 냄새 맡고 비틀비틀 가더만 결국은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았네요. 아유, 좋습니다. 살짝 열어볼게요, 여러분. 나 쏠지도 몰라. 굿대 여러분 봤나요? 못 보겠어. 얘네 지금 사나워, 지금. 사나워서. 만지면 안 돼. 하, 요것도 잘 해놨지. 작년에 여기서 받았으니까 올해도 여기서 받았네. 자, 저쪽에 두툼이 있는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 7호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틀 전에 하나 받았는데 이틀 후에 또 받네. 이제 이게 6월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6월달에 이제 산벌이 이제 들어오고요. 아, 여기도 자리가 좋거든요. 여기 바위 있는데 여기도 여기가 안 들어오면 이상한데 진짜. 아, 진짜 왜 안 들어오고요? 꽝꽝. 아, 벌이 이리로 안 오고 저쪽으로 그냥 엉뚱한 데로 와. 역시나 거미줄. 아, 모기 거미 뭐 사방팔방.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산벌 6호를 받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꿀에 대해서, 미룰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잘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아, 여러분들께 산벌을 받으시면 그 해 한번 묵혀보세요. 1년을 그 산에 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첫째, 그리고 먼저 체크를 해야 해요. 그 산에 저 미뤄수 대 여기 5km 반경 어떤 미뤄수가 있는지 훑어보시고 벌통을 좀 1년을 섞여보는 게 낫겠죠. 무작정 뭐 거기에 뭐 잣나무 밤나무밖에 없는데 거기다 토종벌을 놓으면 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참나무, 이런 도토리나무, 참나무, 도토리나무, 그리고 들판, 꽃이 많은 야생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뭐 칡덩쿨 막, 그리고 침엽수, 낙엽송, 그리고 칡이 많은지, 야생화 꽃이 많은지, 그리고 온나무, 북나무,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 여기는 꿀이 좀 나올 것 같다 하는 골짜기들은 벌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그에 꿀이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무작정 뭐, 산벌 잘 들어온다고 거기다가 뭐 통을 놓는다고 해서, 그건 관상형 토종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관상형 토종벌로 놔두시면, 꿀 절대 못 드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자, 농장 가서 또 7호 벌통
들어오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